이제 열흘 뒤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한국 대표단이 전부 모여서 금메달 신기를 딴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얀색 단복을 맞춰 입은 선수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단은 금메달 50여 개를 따겠다는 목표를 다졌습니다. 참가 국가 중에 종합 3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체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오랜만에 다른 종목 선수들도 만났습니다. 이제 체조, 기계체조의 윤보은 선수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선수촌에서 뵈서 인사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선수들은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1년 연기된 후에 열리게 되었고요. 그만큼 준비를 더 많이 했다 생각하고. 부상 시기랑 겹쳐서 또 선발전을 못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또 행운이 저한테 찾아와서 1년 연기가 되고 저한테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11살 초등학생부터 은퇴를 앞둔 40살의 베테랑까지 모두가 같은 태극전사들입니다.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걸어서 한국의 체스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마흔이 넘다 보니까 1년 1년이 정말 저한테는 좀 많은 이제 데미지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동생들이랑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볼 거고. 나이도 종목도 다르지만 모두의 꿈은 같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신력으로 이기다 보면 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개막 사흘을 앞둔 오는 20일부터 후속 중국에 도착해 현지 적응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대한탁구협회.